네, 안녕하세요.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제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부터 골수의 픽 종목부터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1시간 알차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을 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현재 약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양지수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낙폭을 일부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0.08% 밀리면서 3,110선 지지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0.02% 다시 보합권으로 올라오면서 969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중에서는 철강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1조 클럽 복귀 전망되고 있고요. 또 LG전자가 오늘 스마트폰 사업에 완전 철수를 확정 지으면서 앞서 30분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반면 이 LG전자의 신사업인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반도체 장비주,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 엔터 콘텐츠 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2분기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시장과 종목별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즐겁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댓글도 달아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두 분의 고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들,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고수 또는 적중 이 두 글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1대1 대화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QR코드 또는 문자로만 카톡방 입장 가능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시장 분석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오늘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을 전면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사업 구조 재편에 대해서 좀 기대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분석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LG전자가 중요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거래 정지 30분 정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거래 정지가 일단 대면에 일단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일단은 뭐 예정이 좀 되어 있었지 않았나. 오늘 주주총회 때 뉴스가 나오면은 거래 정지가 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일단은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고 나서 이제 주가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큰 변동은 없고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LG전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고 이제 이것을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완전 철수를 하느냐였는데 매각보다도 철수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뭐 기술 유출에 대한 뭐 다른 부분도 전혀 없어졌습니다. 매각 오히려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LG전자의 핸드폰 스마트폰이 절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일단 기술 유출도 없이 그냥 완전히 철수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그 뭐 철수한다고 해서 뭐 적자 뭐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은데 아시아 전체에서 시장 점유율 1%가 안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뭐 철수한다라고 해서 그거 반영돼서 예전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오늘 그것 때문에 딱히 주가가 영향받을 것은 이제 없기 때문에 일단 사실 뭐 오늘 본 뉴스들은 앞전에서 다 이미 주가 흐름에 이렇게 본 것들의 일환이다. 오히려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은
LG전자가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버리고 LG 가전만 치중할 게 아니고 전장이나 아니면 로봇 쪽으로 좀 가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오늘 현재 시장의 보합권에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면서 장 초반에는 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은 매물소화 계속 나오면서 좀 보합, 약보합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간신히 좀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0.04, 뭐 코스피는 플러스 2.4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매물 소화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서양 증시들이 쉬었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들이 없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2% 이상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올라왔던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주가 바뀐 오늘 월요일은 조금 좀 매물을 좀 거쳐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이번 주에 좀 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려온 뉴스도 굉장히 많고 특히 IMF 쪽에서 들려온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 관련 뉴스들, 그냥 글로벌 경제 포럼부터 해가지고 파월 의장도 또 다시 나오고 FOMC 의사록도 있고 굉장히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주초에는 조금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과정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보합세다. 그리고 특히 오늘 약보합세 나오는 업종들 보면은 지난주에 올랐던 2차전지 업종들 조금 쉬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던 반도체들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7일이면은 또 삼성전자랑 이제 LG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일단 좋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고요. 이번에 실적 시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져서 앞으로 뭐 기업들이 좋아지겠네 이런 개별 기업들보다는 이런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아니면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이제 경제 정상화로서의 한 발자국 좀 다가간다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시장에 오히려 큰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오히려 실적이 한번 안 좋았 이번에 좀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막 그 이번에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도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의 시즌은 1년 전체를 좀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2020년에 어떻게 영업을 했냐 이것보다도 2021년 매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 나왔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제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관련 내용 좀 살펴보시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작년 매출에서 각각 사업 부분별로 어떻게 매출이 나타나는지 뭐 잠정 실적 때는 나타나진 않을 수 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확정 실적 때 나올 텐데 사업부별로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또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일단은 이번 실적 시즌 이후로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자동차, 2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업종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LG전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LG가 집중할 가전이나 전장, 로봇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앞으로 줄줄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좀 계획 같은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내내 고생들을 좀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바닥을 좀 잡는 자리가 나와 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갖고 있기보다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지 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지를 모색하는 게 이제 이번 1분기 정도의 시장이었다고 하면 2분기 정도부터는 방향을 만드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것이 상승 추세가 되든 혹은 박스권이 되든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흐름을 잡는 이제 시장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시장이 박스권이든 상승 추세든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개별주 위주로 조금 이제 가지고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박스피 시절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최근 하신 분들은 박스피를 안 겪어 보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쭉 차트를 땡겨 보겠습니다. 땡겨 보면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계속 이제 박스권이었던 그 시절 한 6년 동안 이어졌었는데 사실 이제 리먼 이후에 한번 급하게 반등을 주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흐름을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반짝 반등을 하고 옆으로 눕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이나 주고 개별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주는 것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시장 상승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뭐 바닥이 잡혔다. 그리고 견조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개별주 정도로 놀아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젊은 층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하십니다. 비트코인을 하시면서 그 제가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업비트만 해가지고 그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을 넘었다는 이제 네.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이제 물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아 뭐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같이 너무 투기성 종목들 하지 마세요라는 결론이지만 잘 읽어보면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여러분들의 투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뭐라든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 주식시장 조금 이제 1분기 동안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겠지만 바닥을 잡고 이제 개별주들 위주로 좀 들어가 보시고 또 놀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50% 뭐 100%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선점하는 시간들을 갔으면 좋겠다. 2분기에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장들이 나올 테니까 2분기를 좀 대비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바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개별주 위주의 장세에 잘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방법,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QR코드 또는 문자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투자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질문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은 제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날인 만큼 저에 대한 환영 메시지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 종목, 7번 퀴즈인데요. 오늘 어떤 분이 힌트를 먼저 주시나요? 전문가님 먼저 좀 더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R로 시작하는 네 글자입니다. R로 시작하는 네 글자 종목이고 사실 이제 R로 시작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름
아라는 그 이름만 보고서는 이제 바로 생각나진 않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설명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1,000원대 상장이 좀 되어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종목 개수가 오늘 아로 시장에 굉장히 많아서 검색하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이는 이제 테마나 뉴스나 이슈나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차량용 반도체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삼성전자랑 제너럴 모터스를 포함해서 이 자동차 업계, 그다음 반도체 업계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뭐 회담을 진행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제 관련된 이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주다. 그리고 R로 시작하는 네 글자고 코스닥 1,000원대 종목이다. 의견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도 굉장히 힌트 주시겠지만은 네. 오늘 근데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원래 힌트 주셨잖아요. 저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아 오늘 준비하고 오셨어요? 네 오늘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들어봤는데 R로 시작되는 네 가지 글자의 코스닥 종목이고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힌트 한번 기대해 볼게요. 전문가님 힌트 들어볼까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김동원 앵커님이랑 이제 다시 또 방송하니까 네. 반갑네요. 본인 입으로 본인이 환영 문자를 보내달라는 사람 잘 찾기 힘든데 이 업계에서 찾기 힘든데 업계에서 유일하게 네, 본인이 있습니다. 복귀했다고 복귀 축하 문자를 보내달라는 네. 이제 그 저희 확실히 이제 끼가 있는 우리 이제 앵커님과 다시 해서 반갑다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이제 오늘의 종목 이제 R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이제 핫하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미리 선점을 했다가 핫해질 때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핫한 종목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LG전자도 그렇고 이제 시장에 영향이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확실히 대두되는 종목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선점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R로 시작하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구조대를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답을 모르시면은 나 이 종목 갖고 있는데 구조대 좀 보내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종목 진단도 들어왔던 종목인 만큼 구조대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고 R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하는 일은 자동차 전장 반도체 및 모듈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차량용 반도체가 최근에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이제 기아차 현대차도 지금 자동차 제조가 조금 이제 수월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쪽 어깨가 각광을 받고 있고 자동차 전장용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는 R로 시작하는 네 글자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렵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 글자의 스펠링을 써주시면 됩니다. 영어 두 글자를 우리가 한글로 풀어서 써주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요즘 이제 이 회사 이름하고 유사한 이제 시스템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을 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진짜 인공지능만한 인공지능을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하면 하고 그냥 뭐 이제 뭐 스피커에서 이제 뭐 틀어달라면 틀어주고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TV를 쓰고 있는데 이 리모컨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마스니어스도 이러면 마스니어스도 켜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술이? 잘 아시면 안성기 네. 씨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서 본부 그러면 이제 걸리 뭐 이런 거 핸드폰에서도 네. 옛날에 음성 인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AI 시스템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된 이제 이런 것들 어떤 기술들이 이제 확실히 최첨단화 돼서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기술로 완성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AI 시스템을 거꾸로 써주시면 되는 오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R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리버가 그 옛날에 그 큰 휴대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아닌가? 약간 크긴 크죠.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큰데 네. 그 옛날에 이제 그 광고 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희 보시는 방송 보신 시청자 여자친구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 기차 이제 가는데 그 위에서 이제 안전 선생님이 매달려가지고 본부 그러면 이렇게 걸리면 걸리버라고 했었는데 아, 네. 그런 이제 그것도 사실 음성 인식 기술이죠. 그게 그쵸. 이제 현대화 돼가지고 훨씬 더 폭넓게 또 옛날에 잘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 옛날에 억양까지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요즘 웬만하면 다 인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생활 속에 녹아들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 AI 시스템을 거꾸로 써주시면 오늘의 정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옛날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걸면 걸리는 걸리버 처음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자, 오늘 그런 AI 시스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이 스펠링을 뒤집어서 써주시면은 이 종목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R로 시작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오늘의 퀴즈였고요. 이렇게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문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문자가 또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정답률이 낮고요. 사연이나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상담 중에 다시 한번 드리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예스24 매수하고 싶은데 계속 오르네요. 얼마까지 매수해도 되는 범위일까요? 또 매도가는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스24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차례 좀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오늘도 1% 정도 오르면서 16,300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영지 전문가님께 상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이제 아까 노란 톡방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제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수를 하는 이유가 의외로 없습니다. 그냥요 갈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들을 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의도에 있는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종목을 동생이 듣고 그걸 따라 샀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만은 매수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일단은 본업, 소위 말해서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그 업도 현재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괜찮은, 예전보다 확실히 수익이 좀 올라오고 있고, 작년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이 좀 어려울 때 작년 영업이익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매출도 그만큼 20% 이상, 23.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한번 이제, 소위 말해서 온라인을 맛을 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어떤 주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져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에 대한 그 기대감들, 그리고 장외에서 올라온 기대감들 때문에 특히 여러 그 가치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와서 지금 바닥을 잡는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예 고점을 돌파하고 사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박스권 하단을 잡고 사시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최소한 중단 정도는 잡고 사셔야 되는데, 지금 사시면은 좀 어설픈 자리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 다음에 1차 목표가가 전고점 레벨일 텐데, 전고점 레벨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대 수익률도 작고, 만약에 눌렸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거면은, 현구간에 사실 거면은 목표가를 짧게 전고점 레벨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잡고 짧은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때 나오셨다가 아니면 바닥권에서 아예 기다리셔가지고 12,000원에서 14,000원대 사이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방법, 두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본인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하단이나 또는 고점 돌파 시에 매수하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목표가 따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선제 매수가 3,435원, 비중 10%입니다. 단기와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TV에서 추천해서 매수했는데 목표가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항상 힘이 됩니다까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선제 오늘 3,450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수익 중이시네요. 이분은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TV에서 이제 추천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TV에 추천을 해주면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매수가뿐만 아니라 목표가나 손절가 같은 경우도 보통 같이 나옵니다.
근데 목표가랑 순적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이유, 제가 추측하건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추천주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뉴스 때문에 이런 종목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종목 추천인 줄 알고 이제 매수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선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사실 목표가를 크게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해저터널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지금은 딱히 매수하기가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박스권 하단에서는 이제 반등 나오는 거 노리고 진입할 수가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좀 저항 받을 거 생각하면서 매도를 했다가 박스권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좋은데, 지금은 그 중간도, 그 중간쯤에 박스권 하단도 아니고 상단도 아니고 그 사이쯤이고, 특히 지금부터도 매물이 당장 있습니다. 여기 3,500원부터 3,650원까지 계속 매물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슈가 있긴 있으니까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 번쯤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600-700원 정도 그냥 걸어두고서는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선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이제 그쪽부터 미국부터 동남아까지 뭐 해저터널에 있는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뭐 관련 종목이다 이런 뉴스를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소개된 걸 들으셨을 수도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내가 추천해준 사람도 목표가를 제시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위쪽 매물대인 3,600원 정도에서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해저터널 이슈는 있지만 좀 저항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목표가 3,600원에서 3,700원 정도로 제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7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벡스 매수가 5,500원,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높은 편인데 뚝뚝 떨어지네요. 제발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현대모벡스는 현대그룹의 스마트 물류 자동화 계열사네요. 오늘은 4,400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되게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건 손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는 흐름이라는 게 좀 없거든요. 이제 이 회사가 어쨌든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앞에 이제 차트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매수하신 강연을 보면은 이제 스펙 상장한 지 첫날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사셨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제 시장에 다시 이제 시장에 들어왔는데. 현 구간에서 처음에 이제 시가에서 띄워놓고 고가로 이제 상승으로 밀어붙이니까 아, 더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쭉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 자체로만 보면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바닥을 모르고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 한번 차트가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이 종목을 가져가시는 건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상장에서 바로 튀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밀려 내려오면은 바닥 모르고 빠지는 수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물론 이 회사가 나쁜 회사냐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비 자동화 물류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 특히 이제 언택트 이후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으로 엮일 수도 있는 회사지만은 아직 추세를 잡고 있지 않은 회사를 굳이 이제 가져가실 그 또 50% 이상 비중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전에 이제 양봉 나왔던 그 저가까지만 보시고 그게 이제 한 4,300원 정도 가격이니까 지금 4,395원이거든요. 한 100원 정도만 한번 더 보시고 짧게 반등이 안 나오면 일단 빠르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손절가 4,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신규 상장주라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서 손절가 4,300원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7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MW 매수가 65,000원, 비중 20%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앞으로 전망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MW는 이 5G 통신 장비 주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은 63,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가격은 괜찮은데요. 지금 네. 비중이 이미 20%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비중이 20%면은 20%씩 5개 살 수 있잖아요. 그 5개면은 내가 지금 5가지 종목 업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KMW, OE솔루션, 다산네트워크스, 삼지전자, 그 다음에 뭐 대한광통신 이렇게 5개 산다고 해서 분산 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부 다 통신주기 때문에. 근데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통신주 담았으니까 통신주,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20% 정도는 뭐 테마주 정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업종이랑 뭐 그런 것들을 나눠 놔야 내가 뭐 어떤 날은 되게 뭐 좋고 어떤 날 되게 안 좋고 이제 이런 편차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도 좋을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KMW 종목만 좀 봐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5G 진짜로 많이 답답합니다. 진짜 많이 답답해요. 흐름이 많이 답답하고 올라올 때도 되지 않았나? 왜 안 올라올까? 뭐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인도 뉴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 미국의 미국 전역에 5G랑 초고속 인터넷 설치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진짜 답답한 국면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답답한 국면에 있는 만큼 월봉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바꿔서 보고 최근에 보면은 여기 21선 있죠. 뭐 월봉에서 21선이면요. 20개월간의 평균치에 지금 가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횡보세가 지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도면 사실 비중이 적으면은 추가 매수하면 못 말립니다. 추가 매수하면은 당연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다만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이 지금 20% 있고 또 매수가랑 차이가 안 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 일단 호흡 한번 길게 가져가 보세요.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장비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이제 관련돼서도 좋은 뉴스 나올 수도 있고 또 중국의 화웨이 제재 나오면서도 오히려 KMW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뭐 예전에 뭐 노키아나 이제 그런 쪽에 장비 납품한 것들에 대한 기술 관련된 뭐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지만은 시간도 꽤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뭐 실적 부분도 분명히 반영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제일 일단 확실한 거는 이제 5G 데이터 트래픽 소모량이 이제 LTE로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5G 기지국이 LTE 기지국의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 당장 5G 안 터지지만은 오히려 앞으로 설치할 기지국은 굉장히 많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개월 평균 가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만 하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지금 많이 답답하긴 하지만 앞으로 좀 기대해볼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KMW까지 상담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고수익 종목, R로 시작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고민하는 표정이셨거든요. 아, 들키셨나 봐요. 네. 아, 정말 오늘 종목은 제가 왜 이런 종목을 가져왔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이제 시장에서 그 안 보이는 종목들 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보이는 종목들은 저희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남들 방송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정말 정답을 좀 맞히기 힘드시다 하시면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또 주식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주셔도 좋겠고 특히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도 오늘 지금 한 17% 20%까지 갔다 왔는데 현우산업이라고 지난주에 아마 보셨던 분들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일날도 저희가 말씀드린 다음에 20%까지 상승했다가 오늘도 지금 한 20%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미리 선점했을 때 나중에 수익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R로 시작하는 이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뒤에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펠 영어 스펠링을 두 개를 써주시면 되고 AI 스피커 할 때 그 AI를 인공지능을 거꾸로 돌려 써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아직 써서 보낼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조대 요청을 되게 많이 하셨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국면에 있던 분들도 오늘 저희가 말씀드려서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R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도저히 힌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왜 첫날부터 내가 이런 걸 가져왔을까라는 네. 후회와 함께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네, 새로운 힌트 사실 없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문자를 보니까 좀 저에 대한 환영 메시지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틀리더라도 저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시면 좀 고수의 픽을 드리라는 질문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전문가님 괜찮은가요? 역시 이제 우리 동원 앵커님은 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제 그렇죠. 본인 위주와 네. 딱딱한 이제 그 얼굴 두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 오신 이제 새로 이제 개편이 돼서 이제 동원 앵커님과 이제 좀 화사한 분위기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새로 오신 것도 아니죠. 사실 원래 계셨던 작년 이맘때쯤에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온 네. 동원 앵커님 환영하는 문자를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보수의 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장 전에 서비스 문자로 도로해드리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이제 문자들을 보내드리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지금 종목 고르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 종목도 많이 받아가셔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오플로우 종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적증 지금쯤 매수를 해도 승산이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오플로우 오늘 5%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고 62,100원 기록하고 있는데 김상우 전문가님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굳이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 주신 것처럼 실적 부분을 봐도요, 실적은 일단 안 좋습니다. 실적이 일단 안 좋은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소에서 뭐 제재가 들어갈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다행인 건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부채는 괜찮습니다. 부채는 괜찮아서 뭐 지금 뭐 유증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나올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실적이 마이너스 부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빨간색밖에 안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빨간색 보이시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실적을 보고서는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겠는가 싶으면은 저는 일단 반대 의견 좀 드리고요. 그나마 최근에는 자본 유불도 높아지고 뭐 그다음에 회사 자산 대비 부채 이런 거 부채 대비 자산 이런 거 다 괜찮기 때문에 뭐 증자 이슈 오히려 무상 증자 이슈 이런 거 한번 나오면서 주가를 개선시킬 수는 있겠으나 내가 오히려 막연하게 이런 걸 굳이 노리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지금 뭐 장이 하락장이 나타나 가지고 좀 승부를 걸어 뭐 내가 뭐 한 종목 정도는 좀 승부를 걸고 이제 그런 때가 아닌데 충분히 지금 되는 업종들이 있고 좋은 업종들이 있고 갈 수 있는 업종들이 있고 이슈가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굳이 이제 이어플로우에 들어가서 좀 돈이 묶였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포인트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상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121선이 이제 선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121선 정도에는 이제 근접을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도가 한 5만 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될 부분에서 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는 또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뭐 7만 원, 7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죠. 근데 그만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위험 대비 수익이 뭐 나쁘진 않지만은 그 폭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성향이 맞지 않으면 못 버틸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굳이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매수 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34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보산업 매수가 1880원, 비중 30%입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보산업 올해 2월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 114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절을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도 이제 특별법 법사위에서 특별법이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가 빠그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혜주라고 하지만 가덕도 인근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뉴스를 띄워놓으면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작전이 들어갔다는 거 봐야 되겠죠. 그런 이후에 이제 물리신 상황이고 아마 들어가신 가격 때는 올라갔을 때 할 게 아니고 내려왔을 때 많이 올라가고 이제 한참 뉴스 나온 다음에 잠깐 조정을 주니까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으면은 그 바닥권이 일단 깨지면 일단 정리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1800원대 들어갔으면은 적어도 175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셨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추가로 밀리면은 한 1000원대도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바로 정리하기 좀 어렵다 혹은 조금만 더 보고 정리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신다면은 손절가는 어차피 지금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는 1000원까지만 보시고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000원대가 깨지면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동전까지 가면은 이제 호가까지 바뀌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시거든요. 1000원이 안 깨진 상태에서 제일 좋은 상황은 1000원이 안 깨진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 이후에 뉴스가 나와서 한번 반등을 해주면 그래도 한 1500원, 1600원까지 손이 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 1000원, 목표가 1600원 잡고 일단 옆으로 눕는지 기간 조정을 주고 좀 반등을 해주는지를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000원, 목표가 1,6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9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동 제약을 매수가 19,050원에 비중 10%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작한 지 110일 됐는데 마이너스 10%예요. 제일 먼저 산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동 제약 오늘 15,7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이제 한 3개월 좀 지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 3개월 동안 가지고 주식한 지 3개월 정도 됐고 지금 일동지약이 마이너스 10%,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건 뭐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일동지약이 지금 마이너스 10%가 아니네요. 그 말은 지금 계좌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동지약을 지금 딱 봤을 때 딱 3, 4개월 또는 한 반년 정도 주식하신 지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은 손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손절이라는 개념이 부족하세요. 가지고 일단은 3원 올라가니까 3원 주식이라는 게 뭐 3원 막 올라가다 보니까 손절이라는 것이 쉽게 결정이 나진 않는데 일동지약도 사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몇 번의 손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지나오셨을 거예요. 시간을 여태까지 지나오셨고 지금 시청자님이 기대하시는 대응 전략도 내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걸 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옵션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옵션에 넣지 않고 일단은 캔들상 보이는 저항이 17,200원 정도는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되셨으면 차트에 보듯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연하게 역별 구간입니다. 완연하게 역별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 평선까지 정별로 돌아가는 것까지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기까지는 돌아올지도 모르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별 나오는 구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17,000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때부터 매도 준비하시고요. 일단은 뭐 특히나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뭐 막연하게 뭐 그게 가져가는 것보다 내가 딱 매수한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그 부분을 좀 훼손한다. 그 가격이 17,000원이었거든요. 거기가 좀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을 이탈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17,000원 정도에는 비중 줄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0원에서 비중 축소된 또는 매도 전략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R로 시작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IA이고요. 여러분들이 종목 진단도 많이 요청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구조대 좀 보내달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항상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잡아봅니다. 1,590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한번 올라왔다가 급등을 한번 했다가 조정을 주는 국면에서 일단은 현 구간 정도는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800원대까지 반등을 한번 주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하단에 1,400원대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나오니까 손절가 1,400원, 목표가 1,800원 두고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골수의 픽 정답은 IA였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전략, 가격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들어온 문자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분이 정답은 안 보내주셨지만 김도원 또블리님 짱팬이에요 라는 문자 보내주셔서 이 문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전문가님 괜찮죠? 저는 이제 그 도원 앵커님하고 그래도 이제 그 네.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본인 칭찬 문자나 이런 거는 최첨단 AI의 이제 인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정확하게 잡아내고, 네. 정확하게 잡아내고, 정확한 딕션으로 읽어내는 실력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지 선별되고 읽히기 좋은 문자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생각이 좀 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심을 팍팍 넣어서 제가 또 정답자를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9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IA 정답 맞춰주셨고요. 쉬는 날 한 번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다. 이렇게 또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 섞어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자는 364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자, 도원 안방마님 고수의 관심 종목 복귀를 축하드려요. 새로 개편하시고 성공적인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정답은 IA까지 이렇게 정답과 칭찬 문자 아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문자까지 다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환영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그 전화를 꼭 받아주셔야만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내일도 이렇게 고수의 픽과 종목 상담들 많이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델리 시황센터입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 주간입니다. 선거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은 미국 FOMC 의사록에도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시장은 오늘 좀 관망세가 짙습니다. 현재도 뭐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그래도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철강금속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115선, 그리고 코스닥은 0.1% 소폭 내리면서 96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코스피 수급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의 큰 손이 외국인들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1조 원 이상 매수했는데요. 현재는 다소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오늘 강하게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위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개인은 2,946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3,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는 다시 매수로 돌아왔네요. 52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뭐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이렇다 할 동력은 없습니다. 현재 포지션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서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좀 관망세가 짙습니다. 그래도 개인은 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00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현재 65억 원의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LG전자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을 접는다는 소식인데요. 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부터 23분기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중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7월 31일부터 26년 만에 스마트폰 사업이 종료된다는 소식인데요. 업계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1조 1,79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2년 만에 신기록을 쓸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이번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인해서 적자 리스크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4위 종목이고요. 장중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1.2% 오르면서 16만 500원의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빅히트인데요. 지난 2일 회사 측은 이타카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타카 홀딩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뭐 리포트발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빅히트의 엔터 플랫폼인 위버스와의 협업이 극대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요.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26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높였고요. KB 증권 권에서도 27만 원에서 30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빅히트 현재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갑니다. 8% 가까이 오르면서 26만 2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어 있네요. 그럼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뭐 철강 조선 업종들 흐름 좋은데요.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환경 파괴 산업에 대한 감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10일 철강 수출 환급금 인하를 공표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철강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철강 수출 환급금을 인하시키면요. 국내 철강 기업이 반사이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의 매수 2위 종목이고요. 5개월 만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매도했던 물량 이상을 담아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4% 견전 오름세 나타납니다. 33만 1,500원에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박희미였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점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